자, 그래서 중2 문법 동명사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 알맞은 거 고르랍니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완성시키면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 만약에 선택지에 뭐가 있었다면? To rap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뭐겠어요? 그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 래핑을 쓰고 요렇게 밑줄 긋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래핑, 여기 문장 속에서 래핑 라우들리를 보고 문법적으로 동명사구라 그러죠. 그쵸? 일단은 이렇게 부르죠, 먼저. 자, 그래서 이 어떤 덩어리라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걸 보고 chunk라고 부르는데, 덩어리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구와 절 있습니까? 그리고 뭐가 다른가? 뭐 덩어리라는 점,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점은 둘이 공통점인데 다른 점은 뭐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절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절이 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라는 문법하고 또 연결이 되죠. 여기서는 구조 구 주어, 물론 뭐 동사가 변화된 형태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랑 동사가 있는 건 아니죠. 동사의 형태가 변화됐고 주어는 없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이제 중3 되면 동명사 파트 한번더 나올 건데 그때는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웠죠. 그렇죠?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왜 써요? to do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를 밝히고 싶어서 쓰는 거죠. 그럼 혹시 동명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고편으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래핑 앞에다가 You are laughing loudly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하면 얘가 하는 역할을 보고 뭐라 그러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가만 봤더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무슨 격으로 앞에다 붙이면 돼? 그래서 소유격으로 너의 크게 웃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동명사 구는 이걸 뭐 암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동명사 구는 뭐로서 역할을 한다? 명사 구로서 이제 역할을 얘기하면 이 문장에서 무슨 어를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뭐 주어 역할하고 있다 이시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설명으로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Good for my health라고 묻겠죠. 제 건강을 위해 뭐가 좋습니까? 웃으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문장 완성시킬 준비됐으니까 가볼까요? He left Korea without saying goodbye. 뭔가 화가 났나? 얘왜 이랬지?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 했습니까? 떠났죠. 한국을 떠나버렸죠. Without saying goodbye. 작별 인사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saying goodbye를 똑같이 뭐라고 부르고? 동명사 덩어리 구라고 부르고 하는 역할은 이제 무슨 어 역할하는지 한번 보면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무슨 어 역할하고 있다? 당연히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데 뭐의 목적어입니까? without이 뭐예요?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는 쓸수 없죠. 여기에 선택지에 그러니까 아까 1번 문제 선택지에는 to ref가 없었지만 2번 문제 to say가 있는데 아까는 to ref도 답이 될수 있지만 이번에는 to say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without doing도 보이고 있죠. without doing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뭐, 그렇죠. 하지 않고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거 집어넣어볼까요? He won't agree the rule. 그렇죠. 이거 함정 문제죠.
그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규칙을 지키는 것을. 그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He won't agree to keep the rules. 이번에 문제는 agree는 누구처럼이죠? agree는 누구처럼?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렇죠.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다. like 쪽도 아니고 enjoy 쪽도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동명사 파트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동명사 형태로 돼 있는 거 쭉 고르고 지나가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위해서 준비한 문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제도 가볼까요? I practice jumping ropes every day for the test. 그래서 뭐 수행평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쵸? 그래서 뭐 수행평가 하기 때문에 줄넘기 수행 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연습합니다. What에 대한 대답 무엇을? Jumping ropes를. How often에 대한 대답? Every day. Why에 대한 대답?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서 매일매일 줄넘기를 연습합니다. 그래서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이죠. 그러니까 3번, 4번 문제가 하나의 짝입니다. want처럼 하는 녀석과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하는 녀석.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잘 맞은 거 쭉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칼질하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뭐 했다? 갔다. 그래서 5번 문제의 주소는 뭐다? 동명사가 사용된 수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짧게 하면 on arriving in 서울. 조금만 더 길게 하면 upon arriving in 서울. A-R-R-I-V-I-N-G on 또는 upon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on doing, upon doing. 오케이. 그래서 on arriving in 서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en did Brian go to 강남?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on arriving 서울이고요. 내가 뭐를 추가로 설명할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이 뭐냐? 그렇죠. 같은 표현이 그래서 뭐다? 그렇죠. As soon as he 하고 얘 쳐다봤으니까 arrived in Seoul. As soon as Brian arrived in Seoul, he went to 강남. 그래서 on arriving in Seoul은 얘 그래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면 되냐? 얘는 또 동명사 구조, 동명사구로서 전치사의, 그러니까 뭐 arrive, 원래 정확하게 참 얘기하면 arriving in 서울이 동명사구로서 전치사 on이나 upon의 목적어인데 얘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in doing도 얘기했는데 in doing은 무슨 뜻이었더라? on doing, up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였고요. in doing은 뭐뭐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in doing, 지금 이제 on doing을 절로 바꿨어요. 구였던 on doing을 절인 as soon as로 바꿨고, 그럼 in doing은 절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when 주어동사 또는 while 주어동사로 바꿨을 수 있겠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distract 하니까 사라지고요. 자, 이제 공통으로 알맞은 거 6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뭔가 공통으로 넣으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니까 약간 뭐 이게 이런 게 눈에 띄고 있죠.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또 그렇네요. 그렇죠. 빈칸 앞에 이런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너무 뻔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녀석 같은 경우에 don't forget이니까 이건 뭐 만약에 얘가 want 쪽이나 또는 enjoy 쪽이 있으면 답을 고르기가 조금은 더 쉽죠. 근데 forget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전체 뭐를 해봐야 됩니까? 해석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적합한지를 골라야 되겠고 뭐 그 밑에 것은 좀 쉽습니다. 뭐 밑에 거 먼저 뭐 빈칸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People need to stop using cards so much. 그래서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얘도 그러면 to stop이 될 거고 그렇다면
과거에 했던 걸 잊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stop by 하면 뭔 뜻일까요? stop by 해놓고 stop by the laundry shop이니까 laundry shop이 뭐예요? laundry shop이 뭘까요? 빨래방이죠. 빨래방. Don't forget to stop by the laundry shop later. 여기에 forget 뒤에 to stop이 돼야 되는 결정적인 뭔가 단어가 보입니다. later가 보이죠. later의 뜻은 나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 잊지 말고 꼭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그럼 stop by의 뜻은 뭐겠어요? 어디 어디에 잠깐 들르다 란 뜻이겠죠. stop by 어디 어디에 잠깐 들르다.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뜻은 Don't forget to stop by the laundry shop later. 뭐라고요? Don't forget to stop by the laundry shop later. 의 뜻은 나중에 빨래방 들러야 하는 거 잊지 말아라. 됐습니까? 빨래방 들러야 된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People need to stop. 사람들은 need to stop. need to stop은 뭐 그거랑 같은 뜻이니까 이렇게 끊어읽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게 가던 길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뭐 하기를 멈춰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홀드입니까? 퀵입니까? 퀵이죠. Using cars so much.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취지로 하는 말이야? 해석하면 사람들은 자동차 이용을 멈춰야만 합니다. 어찌 너무 많이 차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환경이 너무 파괴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forget은 누구처럼 뭐 내용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이야 try처럼이야 enjoy처럼이죠. 목적어로서는 이 형태죠. 뭐뭐 하기를 멈추다 할 때는 stop do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답은 뭐 올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대화입니다. 뭐 리나 thank you for 했으니까 뭐 답은 뭐 landing일 거고. 됐습니까? thank you for landing. 그래서 뭐 해서 줘서 고맙다는 얘기입니까? 빌려줘서 고맙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사가 보이고 있죠.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나에게 너의 자전거를 빌려줘서 고마워. it's really useful. it에 대한 얘기하면 Your bike was really useful. 너의 자전거는 정말 유용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Oh, I completely forgot lending it to you. Completely가 뭘 것 같아요? Complete의 뜻은 Complete의 뜻은 동사로서는 완성하다. 형용사로서는 완성된. 인데 completely의 뜻은 그렇죠. 완전히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어찌시로서 나 완전히 잊었다. 자전거를 너에게 뭐 했던 것을 빌려 주었었던 것을. 자 여기도 보면 I've completely forgot lending you it. 될까 안 될까? 지금 여기에 lending it to you는 4도 되고 3도 되는 녀석을 지금 뭐로 표현한 거야? lending it to you 3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lending you it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됐습니까? 이건 자꾸 또 노래 불러드릴까요? 또 노래 불러드려요? Give it to me. 예. 자 이건 문법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자 무슨 목적어야 얘가?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를 뭐 하면 앞만 길어봤자 하면 몇 형식으로 밖에 안 된다? 3형식으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give me it 이런 노래가 없죠. give it to me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4형식 3형식 전화에서 거기에서 빠져있던 문법이야.
무조건 그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 하면 사형식은 사형식 되고 사형식은 사형식 된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진 건 직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을 안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사로 변환한 경우 목적격 대명사로 바꾼 경우에 무조건 사명식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전치사가 꼭 써서 표현해야 된다. 왜냐하면 give me it 하면 뭐 말을 더 할 것 같잖아. 네? give me them 하면 뭔가 더 말할 것 같아. 말을 하다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색하단 말이야. give me it give me them 이상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lend me it 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Okay. Lending it to you. 너에게 빌려줬던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forget 뒤에 ing가 와서 과거에 자신이 한 행동을 잊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선 동명사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됐습니까? Okay. 얘는 왜 time? 없다. 없다. 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 식은 죽 안 먹죠. 맛없어서. 자, 8번, 9번.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의도가 뻔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알맞지 않은 것은 당연히 8번은 2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enjoy, give up, mind, stop 전부 다 enjoy 종족들이네요. 호흡이 들어가고 싶으면 to play computer games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I don't mind playing computer games는 무슨 뜻일까요?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케이. 뭐라고 물었길래 I don't mind playing computer games 라고 대답하는 걸까? Do you mind if I play computer games? 라든지 Do you mind playing computer game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Do you mind playing computer games? 보통 엄마가 하는 말이야? 애가 하는 말이야? 애가 하는 거죠. 됐습니까? 제가 컴퓨터 게임 해도 되겠어요? 그랬는데 No, I don't mind 라고 한 거죠. 싫지 않으니까 마음껏 해라. 우리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stop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stop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입니까? held입니까? quit입니까? I quit. 됐습니까? quit의 3단 변신은 알고 계시죠? 뭐예요? quit이죠. I quit playing computer games. 하기를 그만한다.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네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 찾기입니다. 또 있죠. 시컨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착 얘 잘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뭔 짓을 하냐 이런 거 탁 고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 탁 지나가면 되겠어요? 못 들어가는 건 고른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못 들어가는 건 몇 번? 5번이죠. George planned to exercise in the morning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Todd is busy exercising in the morning은 여기에 뭐가 보여요? Be busy doing 하면 Todd가 어떻다? 뭐 하느라? 아침에 운동하느라 Be busy doing doing 하느라 바쁘다 수고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저 할 얘기 많은 녀석 나왔네. I'm used to exercising in the morning의 뜻은 나 어떻다? 그렇죠. 나는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게 운동하는 것 에게 아침에 운동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하면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to는 전치사의 to니까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mind exercising in the morning은 그들이 뭐 한다? 싫어한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We'll try exercising in the morning의 try의 뜻은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노력하다야? 시험삼아 해보다야? 그렇죠.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번 해볼 아 참 우리는 운동에 아침에 운동 한번 해볼 거다. Try exercise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0번 보기와 다른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일단 둘 중 뭐냐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여기서 더 가서 동명 쓰임이라 했으니까 뭐까지도 살펴봐야 될 수도 있다. 역할까지도 주어인지 부어인지 목적어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볼 땐 그냥 둘 중 뭐냐 일 것 같네요. 됐습니까? Our favorite activity is playing soccer.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축구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정보를 여기다가 문법적 정보를 쓰면 얘는 뭐로서 동명사로서 하는 역할은
보호 역할.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것이고 보호죠. 겉보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dolphins are swimming in group. 그래서 돌고래들이 수영하는 중이다. 어떻게? 무리 지어서. 됐습니까? 그룹 지어서. 무리 지어서. 그럼 얘는 둘 중에 뭐고? 현재, 그렇죠. 분사로서 하는 역할은 뭘 하고 있다? 그렇죠. 보호를 하고 있죠. 그렇죠. 문법, 정확한 문법은 보호를 하고 있고, 저는 뭐, 그냥 얘기가 뭐 만들고 있다?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현재 분사와 비동사의 현재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런 문법을 보고, 언제 무슨형이라 한다? 현재 진행형을 만들고 있죠. 얘는 형용사 보호겠죠. 보호 중에서 얘가 어떤 시니까 어떤 돌고래들 수영하고 있는 돌고래들 얘는 형용사 보호 위에 보기에 있는 건 명사 보호. 오케이. 어 보호라는 점에서 갔네. 오케이. Her dream is becoming a member of an idol group. 그래서 그녀의 꿈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것이 또 것이다 되고 있죠. 보기하고 완전 똑같습니다. 동명사인 것도 똑같고 보호인 것도 똑같고. 그러면 일단 뭐 1번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Tom's wish is meeting the basketball player. Tom의 소망은 농구 선수를 만나는 것이다. 됐습니까? 또 동명사로서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Japanese girl's hobby is watching Korean dramas. 그 일본 여자아이의 취미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이다. 것이 또 것이다 되고 있고요. Their final goal was taking part in the Olympics. Take part in. 반갑죠? 그들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답은 1번이고요. Take part in. 어, 무슨 일이 발생하다는 뭐였더라? 무슨 일이 발생하다? 그렇지. take place 하고 어디 하고 싶은 그냥 take place. take place는 뭐하고 갔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왜 과거를 합니까? happen 됐습니까? 5로 시작하는 것도 혹시 생각 안 나나요? 끝까지는 안 가나요? occur 무슨 일이 생기다. take place, happen, occur. 그러니까 중3이면 알아야 될 수거들이죠. 그럼 take part in, take part in 같은 말 생각 안 나나요? 오, part, c, pate, in. 그러니까 take part in, participate in, take place는 happen. 그러니까 뭐 join in도 있다 해서 join. 뭐 join은 그냥 쓰기도 하고 in 붙이기도 하고 뭐 자동사로 써도 되고 타동사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제 try 뒤에 sleep을 넣어라 했으니까 또 뭐 해봐라? 해석부터 해봐라 이 말이죠. 그렇죠? 내용상 그가 노력했었다라는 뜻이 될 건지 아니면 시험삼아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건지를 파악하라는 얘기네요. After the long journey, he tried, 뭐, 어쩌고저쩌고, but he could not fall asleep. 그래서,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언제? 그렇죠. 긴 여행 후에, 뭐, 그가, 뭐, 여기에 뭐, 두 가지 뜻이니까, 그가 자려고 애썼었다가 될 수도 있고, 시험 삼아 자왔다가 될 수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 but he could not fall asleep. 그러나 그는 잠들 수가 없었다니까, 여기는 he tried, to sleep. 그래서 그는 자려고 애썼다가 돼야 되겠죠. After the long journey, 긴 시간 동안 여행한 후에 그는 자려고 애썼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Okay, asleep 하면 뭐 같이 생각나는 거 없나요? Awake. 오, 그렇죠. Awake. Awaken 해도 되고. Awake, awaken. 또. Alive. 어, 그렇지. Aloud. 얘들의 공통점은 다 무슨 시인데? 그렇죠. 형용사인데. 그래서 뭐밖에 안 한다?
동사 만드는 것만 된다.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해서 alive fish 하면 안 된다 그랬던 녀석이죠. 그 다음에 for 뒤에 무슨 시? for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1, 2, 3, 4, 5 해보고 싶지 않나요? He could not fall asleep. 그렇죠. 이 형식이죠. 비동사 대신에 for를 썼을 뿐이죠. But he wasn't asleep을 he could not fall asleep을 해놓은 거죠. 이 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이 형식 문장은 무슨 어가 있을 때다? 보어가 있을 때죠. 비동사 있다고 이 형식 아닙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몇 형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어가 있을 때 것이 것이다 되는 어떤 전체적인 의미라든지 어떠니 어떻다 되는 전체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게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많이들 성장하셨네요. 문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해석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해놓고 그래도 해석하면서 진짜 맞는지 봐야 되겠죠. 혹시 뭐 투두가 와야 되는 뭐 그런 수도 있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식이라면. 그래서 the president finished making a speech in front of people. 해석 됐죠. 그쵸? 그러니까 making이 맞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뭐 했다? 무엇을? 그렇죠. 연설,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id he or she finish죠. 무엇을 끝냈니니까 목적어 맞고 finish는 enjoy 종족이다 라는 거 확인 알고 있냐.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거 해놓고 뭐 이 문제를 난이도를 낮추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밑줄을 쳐놓는 거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놓은 거네요. He is busy doing his business.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쁘다. 그렇습니까? Be busy doing이죠. 그는 사업하느라 바쁘다. He is busy doing his business. 그 다음에 It's no use telling him the secret. 맞아요? 틀려요? 예, 가보니까 1번도 같은 냄새나고 2번도 같은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it is no use telling him the secret의 뜻은 그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같은 냄새는 뭐? 수고였죠. Be busy doing, it's no use doing. 그 다음 I'm looking forward to join the band. 이 문제 분명히 나올 거라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I'm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그래서 나는 뭐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뭐를 향해서? 밴드에 가입하는 것을 향해서. 나는 밴드에 가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I'm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 그래서 2는 2 부정사의 2가 아니고 전치사의 2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전치사의 2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또 만나본 적 있는데 걔가 누구였더라? Be used to 됐습니까? Be used to doing 뭐뭐 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Be used to doing. Jack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잭은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맞는 표현이고 좀 이따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한번 또 되새김질 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Cannot help doing이죠. Cannot help doing. 계속해서 수고네요. 1, 2, 3, 4 전부 다. Look forward to doing. It's no use doing. Be busy doing. Cannot help doing. 그 다음에 she wasn't used to carrying heavy boxes, 아, bags. 그녀는 뭐 하지 못했다? 익숙해지지 못했다. 무거운 가방 운반하는 것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3번하고 5번하고 똑같죠. 2가 전치사의 2다. 오케이. 그래서 5번은 맞고. 그러면 아 3번도 뭐 같은 표현 알잖아. 그렇지. 기대 표현하는 거. 그쵸? 일단 뭐 얘는 먼저 했으니까 Jack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하고 같은 표현은 Jack cannot
Okay, Jack cannot but fall in love with her.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 해석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거 뭐 cannot이 있으니까 뭐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딴 거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Cannot but do, cannot help doing 이고요. 그 다음에 I'm looking forward to joining the band는 I am 아, 참 미안합니다. I am이 아니지, 미안. 오, 그렇지. I can't wait to join. I can't wait to join the band. 뭐 expect를 쓰고 싶으면 좀 이제 진짜 기대한다니까 I really expect to join the band 뭐 이러면 되겠네요. I really expect to join the band. 기대 표현. 오, 기대라니까 expect를 떠오르는 거 아주 단어적으로 어휘적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Expectation이 뭘 것 같아요? Expectation. 기대라는 명사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It's no use 하면 뭐 생각나는 속담 뭐 없나요? 아, 그 엎질러서 물이다를 영어로 하면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됐습니까? Spill은 무슨 뜻이었더라? 예, spilt 이럴 것 같죠? 그러니까 얘 뜻은 쏟다겠죠. 스필트 밀크는 쏟다를 당한 쏟아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할 때 칼질하라네요. 그들은 나에게서 편집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누가? 무엇을? 편집받은 것을 뭐 하지 못했다? 기억하지 못했다. 뻔하네요. 됐습니까? forget이 들어갈 건, 아니 뭐, remember가 들어가나? 뭐, forget 들어가나? 뭐, remember 들어가나? 뜻은 똑같고. 어쨌든, 그럼 결국은 이게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앞으로 할 일을 깜빡한 건지를 봐야 되는데, 과거와 앞으로 할 일, 미래 중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이죠. They didn't remember getting letters from me. remember는 둘 다 올 수 있는데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뭐 이 종족으로는 try와 remember와 forget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 더 얘기했는데 try, forget, remember만 하다가 요번에 한 녀석 더 넣어줬는데 r로 시작하는 녀석이었는데 try 쪽에 r로 시작하는 셋이 어? regret 오. 그래서 트라이 식구에 새로운 식구 한 명 소개시켜줬죠. Try, forget, remember, regret. 뭔 뜻이었더라? 후회하다. 그렇죠. 그래서 regret to do 이것도 미래가 되는 거고요. Regret doing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regret doing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을 후회하다가 되고요. Regret to do는 앞으로 엄마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켜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죠. 유감이다.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가 regret to do고요. 아 그때 왜 그랬지가 regret doing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 그 요런 이 형태만 가지고 잠깐 얘기하면 요런 걸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 이거 몇 번째 녀석이겠어? 그럼 요렇게 보고 뭐라고 불러? 수동이라 부르죠. 근데 보면 to 붙었으니까 이건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뭐뭐 당하는 것이라든지 당하기 위하여 당하기 위한 당해서 뭐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칭찬하다가 뭐예요? 칭찬하다. praise. 그러면 나는 칭찬 받고 싶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I want to be praised.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런 것도 곧 만나게 되겠죠. 두 부정사도 수동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으면 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럼 이게 두 부정사를 수동태 표현으로 한 거면 이건 뭐겠어? 동명사를 수동태로 한 거겠죠.
나는 칭찬받는 것을 즐긴다. 됐습니까? 곤만나게 될 거고요. 둘 다 공통적으로 뭘 만족시키냐면은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를 만족시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 없습니까? 얘는 왜? 아, 이거 했으면 네. He must be very tired 하겠지. 네. 그치? Must be very tired 하니까 그 다음에 시험사만 잡으겠어. 자려고 애를 썼겠어. 분위기 파악이 안 됐습니다. 뭐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어때? 아 그런 적이 없구나. 너무 피곤하면 어때요? 도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 당연히 잘 자지 뭐 이런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얘기한 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법상 올바른 걸 고르라 했으니까 이거는 또 난이도를 더 높여놨죠. 됐습니까? 선택지를 뭐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렵게 만들었나 한번 볼까? 너무 1번 보니까 쉽게 만들어놨네.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은 틀리게 읽는 거 싫어하죠. 그렇죠? 그럼 1번 읽어볼까요? Difficult puzzles. He's good at solving. 그래서 뭐 표현하기입니까? 잘하는 것 표현하기죠. 그는 어려운 퍼즐을 해결하는 것을 잘한다. 그래서 at이 전치사니까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 된다. What is he good at? 그 다음에 2번 뭐 맞은지 틀린지 보이죠? 그러면 읽어보면 Imagine being on the Broadway stage. Imagine being. 그래서 이번에는 뭐다? Imagine은 누구처럼이냐? Enjoy처럼이죠. Imagine doing.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 브로드웨이는 어디에 있는 동네 이름이야? 상상 속의 동네가 브로드웨이다. 이 브로드웨이는 뉴욕에 있죠. 뉴욕에 관광 가면 브로드웨이는 꼭 가봐야지. 브로드웨이 가면 뭐가 있길래? 오페라, 온 세계 오페라에, 오페라란다, 참. 뮤지컬. 뮤지컬의 가장 핫 플레이스입니다. 뭐, 위키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오페라들. 뭐, 캐츠라든지 이런 것들 항상 공연하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좀 뮤지컬로 좀 이제 내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싶다. 그러면 브로드웨이는 꼭 가봐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어디 위에 있는 거? 브로드웨이 무대 위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로서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 있잖아.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 지금 중학교 때는 그냥 어떤 여러 가지 문법적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잘 알아도 충분해.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만약에 긴 글 속에 중간에 뭐 Imagine being on the Broadway stage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가 쫙 연결되는 이 사람이 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은데 유명해지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 상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 그거를 할 수 있는 것과 브로드웨이 하면 뮤지컬 연결해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은 왜 필요할까? 자, 고등학교 뭐 어떤 문제라든지 시험 문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시험 치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단어가 많이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긴 글을 읽을 때 너희들이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없을 수가 없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나온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단어 공부 열심히 해도. 그러면 그런 모르는 단어들을 만났을 때 브로드웨이 하면 뮤지컬을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좋으냐? 모르는 단어를 무슨 뜻인지 추측하는데 훨씬 더 유리해진단 말이에요. 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두루두루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보니까 3번도 똑 보이네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I spent a lot of money collecting character doll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엔 뭐가 나왔냐면 spend a doing. 그래, 내가 뭐 했다? 썼다? What?
많은 돈을 뭐 하는데? 캐릭터 dolls 수집하는데. 뭐 캐릭터 인형이겠죠, 뭐. 뭐 바비 인형 이런 것들 모으는데 돈을 엄청 쏟아부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4번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뭐도 잘해야 되겠다. 해석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뭐 뒤에 보면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놨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를 바르게 읽으면 she remembered to invite some friends to her wedding next week. 됐습니까? to invite. 그래서 그녀가 앞으로 할 일을 뭐 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친구 몇 명을 초대하는 것. where to her wedding when next week. 다음 주에 그녀의 결혼식에 친구 몇 명 초대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초대장 만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계속 틀렸으니까 5번이 답이겠네요. gave up traveling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they gave up traveling to the country because of the terror. 그들이 뭐 했다? 포기했다. 그 나라 여행하는 것을 왜? 테러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뭐 프랑스 이런 데 한번 테러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여행 뭐 갔던 사람들 다치고 그런 적이 있었죠. 세상이 왜 자꾸 그러지?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대학생이면 무조건 배낭여행은 가봐야지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왜 그러지? 배낭여행 가보고 싶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제일이죠. 배낭여행 가보고 싶어? 아 싫죠 그쵸. 이제 음식도 이상할 거고 그치. 아, 참, 요즘 젊은이, 꼰대 마인드죠. 요즘에는,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 뭐, 강요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우리 딸내미들 보니까 뭐, 우리 딸내미들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호주 가서 살 거야, 이런 거 있던데. 어? 그 뭐, 호주 가서 살 거야, 이런 거 보니까 걔들이 보는 채널이 대충 어딘지 좀 감이 와. 뭐 호주에 이민 가서 사는 애 중에 유튜브 열심히 하는 애들 뭐 여자애들 둘이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세요. 딴 나라에 사는 건 어떤지.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발레를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뭐 발레를 전공한 사람인데 어디 가서 지금 그 사람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발레로 뭐 크게 그 사람 수준까지 성공하긴 힘든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발레를 가르치고 있냐면 네팔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공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이제 지금은 아무 생각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고3 돼가지고 아 어느 과 가지? 뭐 전공하지? 막 이럴 때가 와. 그러면 뭐 다들 뭐 그때 되면 뭐 신문 방송학과 간다 그러고 아니면 뭐 전자공학과 간다 그러고 뭐 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과. 근데 굳이 그런 거 뭐 나는 근데 내가 전자공학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취직이 잘 된다고 가래 사람들이. 그럼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말고 참 잘하는 거 하시고요. 그 잘하는 게 세계 어딘가에서는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성공과 뭐 보람 같은 걸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는데 얘는 뭐 잘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 이제 홉스는 너무 노골적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밑에 거 먼저 해볼까? 일단 잭이 현재 희망하는데 뭐 여기 졸업하다의 다양한 형태고요. 뭐 대학 졸업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다음 6월에 돌아오는 6월에 6월달에 대학을 졸업하기를 희망한다고요. 얘는 너무 뻔하니까 일단 여기에 들어갈 거는 Jack hopes to graduate from college next June. 그러면 이제 답은 1번 아니면 2번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스탑이 왔으니까 우리가 벌써 정확하게 해석하고 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일단 그녀가 뭐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뭐뭐독뭐 책을 읽는 독서 활동이에요. 독서 활동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일단 이 형태가 오면 독서하 무엇을 멈췄다? 독서하는 것을 멈췄다가 될 거고요. 얘가 오면은 독서하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다가 되겠죠. Why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 거고요. 근데 뒤에 보니까 and close the book. 그리고 뭐 했다? 책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은 1번 reading. She stopped reading and closed the book. 그래서 읽기를 멈추고 책을 덮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17번.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 했네요. Okay. I go swimming every weekend. 맞죠? Go doing입니다. 수거, 뭐뭐 하러 간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Thomas enjoys reading science fiction. 맞는 문장일 거고요. Thomas는 science fiction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줄여서 이렇게 하죠. Sci-fi라고 그러죠. Sci-fi. 더 줄이면 뭐라 그래요? SF라 그러죠. 그렇죠? 뭐예요? 사이언스 픽션 그러면 공상과학이라 그러죠. 공상과학. 됐습니까? 그래서 토마스는 공상과학 소설을 읽기를 즐긴다. 오케이, 픽션은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야 아니면 지어낸 거야? 지어낸 거죠. 오케이. 그러면 베이스드 온 트루 스토리. 진짜 실화에 바탕으로 한건넌 픽션이라 그러죠. 넌픽션. 픽션의 반대말 뭐다? 넌픽션. 그래서 실화 넌픽션. 지어낸 이야기 픽션. 그래서 야, 너 픽션 좀 쓰지 마. 뭐 이런 얘기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뭔 소리야? 이야기 좀 지어내지 마.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넌픽션 장르를 보고 무슨 장르라 그럽니까? 영화 장르에서 넌픽션 가지고 하면은 그러한 영화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라고 그러죠. 그쵸? 좋아하죠? 안 좋아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도 조심해야 될 녀석 중 하나. 무조건 아 이거 be used to니까 doing이네 하면 wind is used to 이렇게 되어 있으면 틀리게 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 폴이니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Paul is used to getting up early. Paul이 어떻다? 뭐 하는 것에게 일찍 일어나는 것에게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doing. Be used to 뒤에 무조건 doing은 아니라 그랬어. Wind is used to make electricity. 바람이 이용되어진다. To make 하기 위하여 electricity를. 그 다음에 4번 We are looking forward to walking with you. 2가 없네요. 4번 틀렸고요. Look forward to doing. 그 다음에 뭐 like네요. Sora and her sister like jogging도 되고 like to jog도 되는 거.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러 가다? Go doing. 뭐뭐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Be used to doing. 무엇을 고대하다? Look forward to doing. 3번, 4번, 2가 전치사의 2다라는 거. 오케이, 계속해서 18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왜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까? I learned to cook Italian food. I really enjoyed it.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배웠죠? 뭐 하는 것을? 이탈리아 음식 요리하는 것을. 나는 정말 그것을 즐긴다.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이탈리아 음식 요리하는 것이니까 I really enjoyed cooking Italian food. 오케이, 그래서 learn은 누구처럼? learn to do 밖에 안 되죠. learn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want처럼입니다. learn to do. avoid doing. 오, 바로바로 나오네. 이런데 아주 특화된 친구인 것 같아. 어떤 소리에 되게 빨리 반응하는 것 같아. 오케이. 승빈이, 알겠습니까? 한 템포만 쉬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쿵! 한 다음에 대답해. 그냥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끼리 자 다른 도구를 사용해봐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try를 쓰라고 했으면 이거 시험삼아 해보라는 겁니까? 노력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일단 using이 답 나와버렸네 됐습니까? try using a different tool 그 다음에 그는 그 도구를 사용하려고 애썼다라는 표현은 he tried to use the tool 예, 그래서 다른 도구를 사용해봐라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Using a different tool 그는 그 도구가 사용하기 힘들어갖고 애먹었다 He tried to use the tool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몽땅 골라라 예,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해석 먼저 하면 나의 아빠가 집 청소하시느라 바쁘시다 라는 표현이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Cleaning the house. 누가 비징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막 긴장해갖고 ING 해야 된다! 막 이러다 보니까 비징이 나와버렸네요. My father is busy cleaning. 됐습니까? 워워워.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쭉 훑어봤으니까 이거는 해석하면 세라는 그 아기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죠. 그렇죠. 세라는 아기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은 세라 could not help falling for 아 미안 loving the baby 하도 falling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세라 could not help loving the baby 아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좀 이따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할까 말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석 먼저 하면 나는 원하지 않는다겠네요. 뭐 그렇죠. 뭐 하러 가는 것을 콘서트장 가는 것을. 그래서 나는 콘서트장 가고 싶지 않다. Feel like going to the concert. 됐습니까? 만든 문장이고요. Feel like doing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해석하면 그 남자가 그의 시간을 썼죠. 그렇죠. 뭐 하는데 그의 애완동물 산책 시키는데. 됐습니까? 그 문장을 읽으면. The man spent his time walking his pet 하면 되겠고요. 맞는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먼저 해석하면 케빈이 어떤 감정이 들었다? 미안한 감정이 들었죠. 왜? 그의 만화책을 잃어버려서 미안한 게 아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소리가 미안한 이란 뜻도 있지만 뭐 후회하는 또는 뭐 약간은 뭐 언짢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뜻을 전달하고 싶으면 Kevin felt sorry for losing your comic book. 아, your comic book이니까 미안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네 만화책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미안함을 느꼈다. 네, 그래서 1번과 2번이 틀렸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Sarah could not but love the baby. Could not but. cannot help doing, cannot but do니까 could not help doing, could not but do Sarah could not but love the baby could not but love the baby couldn't help loving the baby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뭐라 그랬냐면 얘가 뭐 대신 왔는지 봤어 그치? 그리고 나는 뭐 이태리 음식 요리를 배웠는데 나는 그것을 정말 준비한 그거 뭐 요리하는 거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21번 어색한 것을 골라라 뭔 소리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석 먼저 하면 맨디가 뭐 했는데 약속했죠 뭐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너의 아 우리들의 개를 돌봐주기로 했죠 그렇죠. 약속했다 우리들의 개를 돌봐주기로 그 다음에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우리가 뭐가 있는 동안 휴가 가 있는 동안 그렇죠 방학 뭐 우리 방학 가 있는 동 방학 가 있는 이상하니까 vacation이 꼭 방학이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야 holiday 휴가라든
우리가 휴가가 있는 동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르게 뭐 틀린 거 찾았습니까? 너무 뻔하네요. 그렇죠. 바르게 읽으면 Mandy promised to take care of our dog while we are on vacation.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취지는 promi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Mandy promised to take care of our dog. Take care of 하면 뭐 뭐가 같이 막 생각나죠. 뭐가 같이 생각나는데. Look. 한 15번 했으면 생각날 때도 되지 않았냐. 뒤를 봐주는 거라니까 돌봐주는 게. Look after 또. Take for. 그래서 뭐? 뭐래? Take care of.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for. 됐습니까? 이렇게 같은 말은 왜 알아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어떤 긴 글을 읽고 있는데 take care of만 알고 있으면 care for 넣어놓으면 왜 뭔 소리인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틀린 거 골라라 이어집니다. 그럼 일단 자 요거 있죠. 처음에 A가 하는 요 부분 What made you decide? 이거 중3 때 대화 파트에 나올 거라고 우리가 미리 본 적 있어요. 이거 뭐 묻기였냐 하면은 이유 묻기라고 했어요. 이유 묻기. What made you decide? 여기 What made you decide를 해석하면 무엇이 시켰니 네가 결정하도록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무엇이 시켰니 여기 이제 1, 2, 3, 4, 5 하면 5, 3, B잖아 이거 사역동사 그러니까 여기 made인데 여기 decided 해야 된다 시제 일치 지 role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원형 사역동사 그러니까 뭐가 너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시켰냐고요 이게 What made you decide는 똑같은 표현이 뭐가 될 수 있냐 Why did you decide 하고 같은 표현이야 Why did you decide? What made you decide? 뭐 너무 뻔한 게 보이네요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뭐 필기 하나 바꾸네 A가 뭐라 그래요 What made you decide to be a zookeeper? Decide가 want처럼 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네가 결정하도록 만들었니 무엇을 zookeeper 뭐 동물사육사겠죠 동물사육사 되는 것을 되기로 결정하도록 만들었니고요 너 뭔가 우리말스럽게 하면 왜 너 사육사 되기로 결정한 거야 이런 뜻이죠 What made you decide to be a zookeeper 그랬더니 뭐 뭐래요 I like playing with animals so I felt like having the baby job 미안 베이비란다. I want to have the job. Feel like doing 맞고요. Like playing 와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zookeeper 여기에 to be a zookeeper는 좀 이따가 명형부 하겠죠. 그렇죠? 지금 먼저 해볼까? What do you do 뒤에 있는 to be a zookeeper는 명형부 하면 what do you do 의 뜻이 뭐예요? 뭘 하냐죠. 뭐하냐? 뭐하는? 너 뭐하는데? 이러고 있죠. 그럼 to be a zookeeper의 뜻이 그거니까 명형부 했더니 뭐예요? 부사죠. 부사 그럼 부사 중에서도 의도죠. 사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하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됐습니까? What do you do to be a zookeeper? What do you do in order to be a zookeeper? 그랬더니 I work part-time at the zoo. Work part-time을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알바한다. 그렇지. 센스 있네요. 그럼 part-time의 반대말은 full-time이죠. 그러니까 얘가 zookeeper가 되면 그때는 뭐라고 하냐? I work full-time at the zoo가 되는 거죠. 정식으로 zookeeper가 파트타임은 아르바이트고요. 풀타임은 뭐 전업
이렇게 얘기하죠. 전업. 전업주부 뭐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도 전업주부 하듯이. 전업. 전적으로 그 일만 하는 거. 그래서 뭐 알바는 영어가 아니에요. 독일어입니다. 그리고 콩글리시예요. 알바를 알바라고 하는 건. 알바는 파트타임 잡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쭉쭉쭉 살펴봤고요. Feel like doing 또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What do you do? 무슨 시제로 물어봤어요? 현재 시제로 상대방에 대한 팩트 체크 들어갔더니 대답도 팩트 시제, 현재 시제로 대답하는 거 5번도 당연히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to do 대신에 doing이 안 되는 거 했으니까 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like도 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hate도 보이죠. 그러면 여기 안 보이는 녀석 누구야? 일단 love 안 보이고 그렇죠? begin, start 보이고 continue 빠져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네 개의 박스 여기 return은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돌아가다예요? 돌려주다예요? 반납하다, 돌려준다. 나는 이 책을 반납하고 싶다. 그 다음에 it began to snow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눈 내리는 것이 시작되었다. They started to push the big gate. 그들이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큰 문을 미는 것을. 그들이 큰 문을 밀기 시작했다. Gina likes to play chess with her brother. 브라더와 play chess 하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오케이, 뭐 로맨스 무비 안 좋아하는 거네요. 오케이, 됐나요? 칼질하랍니다. 뭐 이거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거 뭐가 생각난다? It's no use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에게 공부하라고 충고하다. 그에게 공부하라고 충고하다 하면은 이거 1, 2, 3, 4, 5 중에 5죠. 그렇죠?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기본 형태는 A에게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기본 형태는 advise A to do. 그러니까 want A to do하고 똑같이 5, 3, A죠. Want A to do, advise A to do. 그럼 이 자리에 him이 오면 될 거고 이 자리에는 to study가 오면 되겠네요. advise him to study. 그에게 공부하라고 충고하다. advise him to study. 그럼 이걸 it's no use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읽으면 it is no use advising him to study. it is no use doing. 수고 it's no use doing. 해봤자 소용없다. 보통 이제 뭐 액션 영화 뭐 이런 거 그쵸? 액션 영화에 악당들이 많이 하는 얘기겠죠? 그쵸? 악당들이 뭐라 그러겠어? 뭐 착한 사람 잡아놓고. 묶어놓잖아, 그쵸? 악당들이 착, 뭐, 뒤, 갑자기 이제 막 우리 착한 히어로가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 탁 때려가지고, 그 다음 장면 바뀌면 이제 우리 히어로가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쵸? 그럼 악당이 이제 히어로 보고 뭐라 그래? It's no use trying. To escape 라고 하겠지. 그쵸? It's no use trying to escape. 뭔 소리야? 탈출하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그니까 It's no use trying to escape. 그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뭐 그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런 장면 나왔을 때 악당이 It's no use trying to escape 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됐습니까? 아니,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딱 지어진 문장의 의미가 같은 걸 왜 물어볼까? 오케이. 근데 약간, 뭐, 뻔하네요. 답은 몇 번? 3번. He tries to keep his promise. 그래서 그가 뭐 한다? 노력한다. 뭐 하는 것을? 약속 지키는 것을. 그래서 keep one's promise입니다. keep one's promise. 누구누구의 약속을 지키다. 이것도 알아두면 쓸모가 많겠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tries keeping his promise는 그는 뭐 해봤다? 한번 해봤다?
약속 지키는 것을. 위에 문장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겠고요. I forgot to visit the Grand Park. I forgot visiting the Grand Park. 두 문장 있는데, 두 문장 중에서 Grand Park visit 한 사람은 누구야? 그렇죠. 그래서 했던 것을 잊은 거죠. 그 다음에 we stopped to eat late at night. 그 다음에 we stopped eating late at night. 이상하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장은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중에서 어느 게 조금 자연스러운 의미입니까? 좀 밑에 게 자연스럽죠. 밑에 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뭐 했다? 그만했다. 뭐 하는 것을, 늦게 먹는 것을, 밤늦게 먹기를 그만했다. 위에 문장은 우리가 뭐 밤늦게 먹기 위하여 가던 길을 잠깐 멈췄다. 그러니까 어디 뭐 여행 가다가 밤이 늦었는데 배가 고파서 편의점 같은 데 잠깐 들렀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대다 듣고 싶어, 이대다 듣고 싶어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거 먼저 해볼까? 이대다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stop? 그 다음에 위에 거 듣고 싶으면 Did you stop? 됐습니까? 왜 가던 길을 멈췄니? In order to eat late at night. 밤늦게 먹기 위해서. 야식을 즐기기 위해서고요. 밑에는 야식 즐기는 것을, 무엇을, 야식 즐기는 것을 멈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러면 한번 면역이 됐으니까. 됐습니까? They remembered to stay at the guest house in 제주도고요. They remembered staying at that guest house in 제주도. 그래서 그들이 기억했다라고는 똑같은데 위에 거는 머물러야 하는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뭐 효린의 집에서, 됐습니까? 효린의 집에서 우리 효린의 집에 머물기를 했잖아. 효린의 민박 가기를 했었잖아 하고요. 밑에 거는 효린의 민박을 갔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게스트 하우스하고 뭐 호텔하고 뭐 차이가 좀 있겠죠. 공통점도 있고. 그렇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게스트하우스, 호텔의 차이는. 일단 공통점은 다 여행 가서 숙박하는 곳이죠. 그렇죠? 차이점은 뭐 게스트하우스는 일단 which is cheaper? 게스트하우스 is cheaper. 그 외에도 뭐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이제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공용 샤워 시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쪽 복도 끝에 가면 있어요. 같이 쓰는 거.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저 배낭여행 다닐 때 많이 갔었죠. 게스트하우스. 거기서 만난 놈들은 잘들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거기서 이스라엘 놈들도 만났고. 뭐, 재밌었는데. 전에 얘기 안 했나 내가? 이스라엘 애들 만나갖고 뭐 했는지? 얘기했죠? 안 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시간 끊으면 좋죠. 아, 걔들이 이제 뭐 그 여행 책자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론니 플래닛이라는 책자가 있어. 론니 플래닛. 뭐 해석하면 뭐 외로운 행성이겠지 뭐. 하여튼 론니 플래닛이 이제 요즘은 한국어판도 나오는데 옛날에 내가 배낭여행 다녔던 때가 뭐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쵸? 2000년대 초반이니까.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영문판밖에 없었는데 하여튼 걔들이 이제 그 나는 이걸 챙겨갈 생각은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걔들은 이제 외국 애들은 서양 애들은 일단 해외여행 가면 일단 론리 플래닛 뭐 중국편 뭐 일본편 이런 거 꼭 챙겨다니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관광지에 불법으로 공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나 봐. 일로 가면 몇 표소를 지나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니면 일로 가면 새끼리 있어 이렇게 써놨나 봐. 걔들이랑 같이 이제 좀 유명한 데 가는데 막 따라오래. Follow me 막 이러더라고. 가봤더니 뭐 막 뭐 담장을 막 넘고 막 이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 고맙다 니들 덕분에 공짜로 들어왔다 막 이러고 막 대도 않는 영어로 막 그때 막 의사소통 했는데 지들은 뭐 우리는 타이거 리치 갈 거다 하면서 왕 막 이러더라고. 재밌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어색한 것을 찾아보라는데 뭐 쭉 보니까 뭔 얘기하고 두 문장이니까 뭐 너무 뻔하네요. 내가 맨날 얘기하던 그거네요. 됐습니까? 맨날 얘기하던 그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Your phone is ringing. How about answering the phone first? 됐습니까? 자, 여기 ing 두 번 나오는데 여기에 ringing은 현재 분사로서 울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 먼저 전화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니? 그래서 동명사가 와야 되겠다. answer가 answering 돼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밑줄 친 부분이 바른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 먼저 해석하면 나는 뭐 하지 않았었다?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너를 여기에서 보게 될 것을 을 바르게 읽으면 I didn't expect to see you here. expect to do죠. want 쪽이다. 그 다음에 너무 뻔하네요. 그래서 너는 뭐 하지 않니? 즐기지 않니?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을.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즐기지 않는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얘를 바르게 읽으면 Don't you enjoy playing with them? 하면 되겠죠. Don't you enjoy playi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을. 또는 뭐 이 them이 어떤 뭐 장난감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뭐를 가지고서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데비라는 사람이 계획하는데 뭐 하는 것을 내년에 유학 가는 것을 바로 읽으면 데비 plans to study abroad next year. 데비는 내년에 뭐 study abroad 하면 유학 가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너무 뻔해. Do you mind walking another hour? Do you mind walking another hour?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 Do you mind walking another hour? 오케이.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뭐하니? 싫겠냐? 다른 시간? 한 시간 더. 그러니까 한 시간 추가 근무하는 게 싫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사장이 직원한테 하는 말이겠죠. 연장 근무 싫으세요? 한 시간 연장 근무. Mind working another hour?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싫지 않다면 연장근무 할 거라면 이 말이죠. 오케이라면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When I was a kid가 보이네요. When I was a kid가 내가 애였을 때 I forgot coming here. 여기에 왔던 것을 잊었다. 여기 와봤는데 잊었다. 그거 하는 거 5번이고요. 그래서 Don't you enjoy playing with them? 오케이. 그래서 즐기지 않는다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너는 걔들과 함께 노는 거 즐기지 않니? 그러면 그래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를 영어로 하면 No, I don't. 됐습니까? 뒤에 생략된 말이 No, I don't enjoy 안만 길어봤자 it. 자, 이거 뭐라면서 내가 우리가 배운 적 있냐면 이걸 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해서 부정의문문 됐습니까? 너 배고프지 않니? 너 배고프지 않니? No, I... 아니 우리말로 대답한 거야. 너 네. 배고프지 않니? Aren't you hungry? 이제 욕을 해봐. Aren't you hungry? No, I'm not. 예, 배 안 고파요. 됐습니까? 조심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그때 뭐라 그랬냐. 이거부터 먼저 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I do 할 건지 I don't 할 건지 먼저 좀 정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에 don't 하면 not 있으니까 not이랑 어울리는 건 당연히 no다.
됐습니까?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조심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그래머 타파 1권에 문장의 종류 할 때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그런 거 했었나? 막 이러면서 눈치가 그런데 여기에서 했었어요. 됐습니까? 중1짜리 이거 하고 있어갖고 니도 생각나서 해봤습니다. 분명히 잊었겠다. 자, 그 다음에 Do you mind working another hour? 했는데 아 그래 일 더 해야서 돈 벌어야지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한다? No, I don't. 그 연장 근무 오케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No, I don't mind working another hour라고요. 아니요, 싫지 않아요. 싫겠습니까라고 물었잖아. 싫겠습니까? Working another hour 한다면 Do you mind 하시겠습니까? No, I don't mind. 시간 안 쓰고 괜찮아요. 한 시간 더 하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 봤죠? 1학기 때 내용 중에 대아파트에 나온다 했었어요. 어딜 보라는 거야? 막 이런 내용. 대아파트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네. Do you mind my sitting here? 했네요. Do you mind my sitting here? 해도 되고 Do you mind if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싫겠습니까? My sitting. Do you mind if I sit here? 해도 되고요. Do you mind my 뭐 그냥 봐두세요. My sitting here. Do you mind my sitting here?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겠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내가 여기에 앉는 거 싫으시겠어요? No, I don't mind at all. Go ahead. 전혀 싫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것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와, 이과에 다 나오네. What makes you want to go there? 이유 묻기. 무엇이 너로 하여금 거기에 가고 싶게 만들고 있냐? Why do you want to go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8번이 아니네. 그래서 예능의 타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기에서 골라 문장을 완성해라. 필요하면 동사 형태를 바꿔라. 그래서 learn a foreign language의 뜻은 외국어를 배우다. swim in deep water는 깊은 물에서 수영하다.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 하려니까 외국어 배우는 거 위험하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to swim in deep water 해도 상관없고요. swimming 할 때 m 두 번 안 쓰면 중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됐습니까? it is dangerous swimming in deep water. 그 다음에 helpful의 뜻은 useful하고 맞죠. 유용한 도움이 되는 다는 아니고 어떤 그래서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helpful 하면 되겠죠.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helpful하다. 이즈까지 넣어야죠. 이즈 넣어야죠. Swimming in deep water is dangerous.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helpfu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동명사 구가 주어로 사용되는 두 문장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칼리라랍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것을 기억한다. 뻔하죠. 그래서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야?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시제는 I remember sending an email to Sora. 오케이, okay. I remember sending an email to Sora.
그 다음에 못 보내네요. I remember to send an email to Sora. 어우, 근데 너무 재미없어. 그 다음 뭔가 틀려. 이건 좀 재밌겠다. 재밌을래요? Okay, Serena, did you finish doing your science homework? Not yet, it's really difficult. Well, how about to do it together? Sounds good, I need to doing it with someone.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서 다 맞는 것 같네. Okay, 그래서 A의 이름은? B의 이름이 Serena죠. 아, 그렇죠. 내 저런 데니까. 왜? 몇 번을 내가 사기치려고 그러는데 맨날 걸려. 맨날 오구장판 사가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레나가 아닌 애가 부릅니다. 너는 뭐 했니? Finish 했니? What? Doing your science homework 하는 것을. 아무 이상 없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I No, I didn't finish it yet 하고 있죠. No, I didn't finish it yet을 줄여서 not yet 했습니다. No, I didn't finish it yet. 아직 마무리 못했어. 그 다음에 My science homework is really difficult. 어려워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뭐래요? Well, how about doing it together? 함께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래죠. 그래서 Sounds good. I need to do it with someone. 나는 그것을 누군가와 할 필요가 있다. 해야만 된다. 됐습니까? Need는 to도 좋아하고 How about은 전치사니까 doing 와야 된다. 에이, 재미없어. 재미없었죠, 여러분도? 오케이,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해라. I cannot help crying at this news. 그래서 나는 울 수밖에 없다. 뭐를 듣고서? 이걸 듣고 이 소식에 울 수밖에 없. 아, 너는 울 수밖에 없다. 참. 오케이. 그래서 you cannot but cry at this news. Cannot but do cannot have doing. 됐습니까? Cannot but do cannot have doing. You cannot but cry. You cannot help crying. 계속 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고 쇼핑 나오는데 going 쇼핑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나는 오늘 쇼핑 가고 싶다. I feel like going shopping today. 오케이. 그래서 뭐 샤넬 구찌 사고 싶은 모양이네요. 오케이. 아닌가요? 오케이. 다음 아버지께서 어떠십니까? 바쁘시죠? 그렇죠. 어디서 뭐 하시느라?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시느라. My dad is busy preparing dinner in the kitchen. 됐습니까? In the chicken 이런 건 이제 좀 재미없죠. 됐습니까? 중1, 뭐 초등학생들 한테 하면 재밌어 하는데. 치킨이래! 막 이러면서. ABCD, 알맞은 형태. 그러니까 ABCD가 다 이상한 형태인 모양이네요. 그 다음에 E를 우리말로 해석해라. 뭐 forget to do 해석 할 줄 아는지 또 물어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글의 종류는 딱 봐도 제일 위에 하이 엘렌 보이고 제일 밑에 제시 보이니까 글의 종류는 letter죠. 됐습니까? 그래서 편지 받는 사람 엘런. 한번 꽈서 생각했지 이번에. 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걸. 그랬으면 성공했을 텐데. 편지 쓴 사람 이랬으면 맞았는데, 그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됐습니까? 이 사람이 리시버고요. 이 사람이 샌더 라이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인사하고 있고요. 내가 갓 했는데 what? 이메일인데 어떤이냐? 언제? This weekend에. And yes. 가고 싶대고요. 됐습니까? 어떤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는데 뭐 나의 대답은 뭐다? 나도 어떻다. 그렇죠.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난 정말 떠나고 싶다네요. 그렇죠? 도시로 떠나고 싶대요. 도시를 떠나고 싶대요. 오케이. 도시로 떠나고 싶으면 leave for the city 해야죠. leave the room이 방으로 떠나는 겁니까? 방을 떠나는 겁니까? 오케이. for a few 며칠간 뭐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시골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를 뭐 5의 2가 보이네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랍니다.
다음에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시간 계획을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테이크오프가 뭘 것 같아요? 오케이. 뭐라고? 오케이. 뭔가를 착수하다, 시작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옷을 벗다란 뜻도 있었습니다. 반대말은 뭐였더라? 오, 안 속네. 테이크 온 하지 왜. 푸드 온. 됐습니까? 테이크 오프가 비행기가 이륙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테이크 오프. 오케이, 그러면 오 한 다음에 뭐 by the way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데 라는 뜻이야. 그래서 주제 전환하는 그 접속 부사입니다. 그니까 뭐 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막 이런 얘기 하다가 By the way 점심 언제 먹지?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아예 다른 얘기를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이거는 해석하라 했으니까 바로 풀어 대신 해석하면 되겠네. 뭐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잊은 거야? 과거에 한 걸 잊은 거야? 앞으로 해야 할 일 내가 깜빡했는데 뭐 해야 되는 것을? 책을 돌려주는 것을. 나 너한테 책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아직 안 하고 있어. 깜빡했어. drop by는 같은 말 오늘 수업하면서 만난 적 있습니다. I drop by your house tomorrow morning 하고 있잖아. 물론 빚이시지. 됐습니까? stop by 아까 봤어요 안 봤어요? 잠깐 들리다. Don't forget to stop by the laundry shop later. 됐습니까? stop by, drop by. 그래서 내가 잠깐 들릴 거다. 뭐, 비짓은 너무 거창하고요. 정식으로 막 이렇게 막 선물 싸들고 가는 이런 느낌이고. 잠깐 들릴 거다. I drop by your house tomorrow morning. 뒤에 뭘 붙일 수 있을까? I drop by your house tomorrow morning to. I drop by your house tomorrow morning to give some books to you. 됐습니까? 똑같은 to give some books to you가 그대로 오는데 여기는 명사적이고 여기 오면 why에 대한 데다 부사적 의도죠. I drop by your house tomorrow morning to give back some books to you. Give back 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 거 오늘 만난 적 있죠? 그렇죠, return. I forgot to return some books to you.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뭐 나는 너에게 책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걸 잊었다고요? 뭐 물어볼 거 없나요?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물어볼 거 없나요? 좀 이따가 확인해갖고 막 얼토당토한데 썼는데 막 맞았다 이러면 딱만 맞으면 되겠죠. 국어 능력이 얼마나 돼? 똑같이 써야 됩니까? 아니죠. 취지는 뭡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었다라는 취지로 쓰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돌려주지 않았으니까 좀 이따 할 거다라는 말이 이어질 수 있는 뜻으로 쓰면 됩니다. 요즘 애들 한글이 안 돼서 참 문제야. 이분들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이제 A, B, C, D, E는 다 틀리게 썼으니까 이제 A, B, C, D는 틀리게 썼으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Hi, Ellen. Got your email about going hiking this weekend and yes, I want to go. 까지 일단 내가 받았는데 하이킹 가는 것에 대한 너의 이메일을 언제 가는 거? 이번 주말에. 그리고 나의 대답은 yes고 I want to go hiking with you. 너랑 같이 하이킹 가고 싶어. 그 다음 부분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leaving the city for a few days. ing요. 나는 며칠 동안 도시를 떠나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골에서 시간 보내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니까 spending time in the countryside will make me happy. 그 다음에 언제 출발할 예정이니? What time are we going to take off? On Saturday morning. 그러니까 출발을 하는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 그렇죠. 토요일 아침이야. 근데 정확하게 몇 시인지를 묻고 있으니까 when 대신에 뭘 썼어요? What time을 쓰면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겠죠.
Oh, by the way. 아, 근데 있잖아. I forgot to give some books to you. 너한테 책 돌려줘야 되는데 잊었어? I drop by your house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잠깐 들를게. 됐습니까? 스펜드 말이야? 예, 네, 투 스펜드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또 투두 또 되는 거는 더 이상은 없죠. 됐습니까? To spend in time in the countryside will make me happy. 됐습니까? 또 질문 있나요? 그럼 얘는 왜? 가볼까요? 얘가 뭐 하는 거 같아? 될것 같아. 되려. 그래, 당연히 되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 똥아이들아.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계속 이어서 조동사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명사 파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셨습니다. 들. 오케이. 축하드리고요. 메모리 리킹. 그래서 어디부터냐? 처음부터인가? 여기서부터 문제 풀이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캔의 다양한 의미 중에 뭐냐? 그럼 해석해보고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My brother can jump really high 에서 high는 형이야? 어떤이야? 어찌야? 어찌. 어찌죠? 네. 그쵸? 오케이. 그러면 highly는 무슨 뜻이래요? 매우.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 뭐다? very다. 그래서 하이하고 하일리는 이번 설에 같이 그래서 만날 일이 없죠. 아무 관계 없는 놈이야. 됐습니까? 마치 late하고 lately처럼.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d하고 hardly처럼. 됐습니까? hardly 뭐 뜻인데?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내 안에 뭐 있다? 난 있다. 내가 나 안에 난 있다 라고 하는 일을 잘 기억해 둬야 돼. 나중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에서 도대체 뭐가 부정어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까? 나에겐 다 계획이 있어. 알겠습니까? 니들 머릿속에 뭔가를 계속 방아쇠처럼 딱 당기면 딱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큰 그림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My brother can jump really high 뜻은 나의 brother는 정말 높이 점프할 수 있다니까 능력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My brother able to jump really high 됐습니까? able의 ability 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feed animals at this zoo 뜻은 너는 이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그렇죠. 먹이를 줘도 된다니까 뭐고 허락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may feed 대표죠. You may feed, you could feed. 그 다음에 Can you show me the map은 너는 나에게 지도를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뭐하고 있다? Request 하고 있죠. Permission이 아니라 위에는 Permission, 밑에는 Request, Ability. 그 다음에 Ted can fix the screen. Ted는 그 스크린을 수리할 수 있다 라고 Ted의 능력. Ted is able to fix the screen. 다음에 Could you lend me your camera? Could you? 몇 종 세트? 4종 세트. 그렇죠. Will,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상대방에게 뭐하기? 요청하기. Request 하기.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너의 카메라를 좀 빌려줄 수 있겠니? Polite하게 request 했어요? 그냥 request 했어요? politely 하게 request 했죠. 그 다음에 make A with B는 make B into B. 그래서 결과물이 뭐라 했어? 결과물 A라 했고
그 B는 뭐다? 재료. B로 A를 만든다. B를 A로 만든다. 한 번 더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You may play online games for an hour 했듯이 너는 온라인 게임 해도 된다? 한 시간 동안 너는 해도 되니까 이게 request야, permission이야, ability야 permission이니까 You can play online games for one hour. You can play bag. 아, 참 롤이라고 그랬지. You can play law for an hour. 됐습니까? 오케이. 롤이 뭐 이렇게 그 스타크래프트 알아? 그거랑 조금 비슷하지 않아? 약간 많이 좀 비슷해. 뭐 그것도 자원 캐야 돼? 그 자원이 아니라 경영치랑 돈을 그러니까 얻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스타크래프트랑 비슷하게 상대 기지를 없애는. 아 그렇구나. 한번 해볼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총질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거야. 뭐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Jenny can make dolls with cloth. 그래서 이거는 permission이야, ability야, request야. ability. 그래서 Jenny가 만들 수 있다. What? Dolls. How? 천으로. 됐습니까? Jenny는 천으로 인형을 만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칸이 맞네요. Jenny is able to make dolls with cloth. To make, be able to, ability였고요. I couldn't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now. 그래, 나는 작년에는 바이올린 연주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가 있다. 그래서 I wasn't able to play the violin last year, but I can now. I wasn't able to pl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디서?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 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릅니까?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 휴가 보내다가 뭐예요? 휴가 보내다. Spend your vacation. 이겠죠. 됐습니까?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request야, permission이야, ability야. permission이죠, permission. 허가죠, 허가.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spend your vacation in 제주도. 그러면 can 대신에 그렇죠. You may spend your vacation in 제주도. 그래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나는 어젯밤에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 여기 나오네. 피곤해서 못 잔 사람. 됐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못 잔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permission이야, ability야, request야, ability. 근데 언제 ability? 과거 ability죠. 그래서 I was tired last night, but I couldn't sleep. 몇 학년짜리 문제 이거? I wasn't able to sleep. 다음에 라디오 좀 꺼주시겠습니까? 당신은 request야, permission이야, ability야. Request니까 could you turn up the radio? Okay. Can you, will you, would you 시리즈도 있습니다. 장애품 됐습니까? could you turn up the radio? Okay. 그래서 민호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뭐 다른 표현법까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일단 짧은 거는 민호 can speak Chinese. 요 또 다른 버전 민호 is able to speak Chinese. ability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공책을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는 ability야, request야, permission이야? request죠. 그래서 너는 또 친한 친구 살면 can you lend me your notebook? 노트는 쪽지, 뭐 메모, take a note, 필기하다. 그래서 몇 종 세트죠? 4종.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됐습니까? OK.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참 이것도 되는 거는 아시죠? 이게 지금 1, 2, 3, 4 해봤더니 4니까 그렇죠. Can you lend your notebook to me? 그러면 너 그거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는 뭐밖에 안 되냐? Can you lend it to me?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 여러 개면 lend them to me 밖에 안 되고요. 됐습니까? 기억이 안 나면 노래라도 부르세요. Give it to me. 그거 나한테 내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ll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법상 틀린 거. 이건 뭐지? 난 중1 문제인 줄 알았어. 그래서 she will go shopping this Saturday. 그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쇼핑 갈 것이다고요. I will not visit the museum this time. 나는 박물관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박물관 전번에 했는데 이번에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will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 것인가요? Will you invite your classmates? 너는 너의 반 친구들을 초대할 것이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will을 이용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그래서 오늘은 앤디랑 같이 먹었는데 내일도 같이 먹을 것이다. I will eat lunch with him tomorrow too. The student took a test yesterday. 그 학생들이 어제 시험을 쳤는데 오늘 또 다른 시험 또 칠 것이다. They will take another test today. 다음에 Gio didn't wear a clean shirt today. Gio는 오늘 깨끗한 셔츠를 입지 않았는데 내일도 입지 않을 것이다. He won't wear a clean one tomorrow either. He won't wear a clean shirt 대신 왔고 셔츠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either는 뜻이 뭐다? 또한 아니다. not이 있기 때문에 not이 있을 때는 여기에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샌드위치 약간의 샌드위치들을 뭐 해줄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다 했는데 for가 없네. 그쵸? for가 없는지는 왜 했는지는 알죠.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I will make you some sandwiches. I will make some sandwiches for you. 그 다음에 나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것이다. I won't tell a lie again. 됐나요? 너무 빠른가요? 적당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너의 숙제를 대신해 주지 않을 것이다. He will not do your homework for you. He won't do your homework for you. 대신이 뭐지? 이러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너는 우리에게 그녀의 앨범을 좀 보여주겠니? Will you show me her? 아, 미안합니다. Will you show us her album? 그래서 이 중에 리퀘스트가 있죠? 네. 4번. 4번 리퀘스트죠. 됐습니까? 요청. 그 다음에 수가 나중에 너에게 그 선물 줄 거다. Sue will give you the gift later. Give you the gift later. 됐나요? So we give you the gift later. So we'll give the gift to you la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아버지와 낚시하러 갈 것이다. I will go fishing with my dad, father. I will go fishing with my dad, father. Father 써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Father 당연히 이렇게 쓰죠. 이건 뭔 뜻인데? 그 멀리 더 멀리 오케이. 그러면 내가 왜 살짝 밑에다 썼지? 뭐였더라?
further. 이거는 far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거리가 먼이라는 뜻도 있고 정도가 심한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건 거리가 더 먼이고요. 이건 정도가 더 심한. 그러니까 I need further information. 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할 때 I need further information 하면 안 되고요. I need further information. 됐습니까? 갑자기 father가 생각나서 father도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에 may와 might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서로 관계에 있는 것끼리 짝지어 달랍니다. 난 그래서 여기에 well은 명사로서는 뭔 뜻이 있던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feel 뒤니까 무슨 시일까요? 형용사겠죠. 그럼 well의 형용사로서의 뜻은? 건강한이니까 healthy.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 느껴지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나 오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I'm not feeling healthy. 그러면 뭐라 그러겠다? May I go home? 이러겠죠. I'm not feeling well 하고 나서 연속해서 그러니까 A하고 B가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A가 한꺼번에 얘기한 겁니다. 좋대 해도 돼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 Tom wears a swimsuit. Tom이 뭐한다? 수영복을 입는데 He might go swimming. 됐습니까? 수영하러 갈지도 모른다 라고 허락했어요? 추측했어요? Okay, B는 허락이죠. May I, can I, could I 3종 세트. He, 얘는 뭐 He can으로 바꿨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Don't you have a pen? 너는 펜 안 갖고 있니? You may use mine.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may는 허락이에요? 추측이에요? 허락, permission이죠. You can use mine. 그래서 you can use my pen. Okay, don't you have a pen? 이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펜을 갖고 있으면 yes, I 둘까요? No, I don't일까요? Okay,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 No, I don't have a pen. 펜 안 갖고 있니? 아니요, 갖고 있어요. 에이? 네. 나중에 부정 나오면 좀 헤매겠는데 또. 점심 차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는 학교에 결석했을지도 모른다. Permission이야? Possibility야? Possibility. 그래서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absent의 반대말은 present. 출석한. He may not be present at school.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He may not be present at school. He may be absent from school. 나중에 비가 올지도 모른다. Permission이야? Possibility야? Possibility니까 it may, 미안, it might rain later. It might rain later. 얘는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May I open the window? Permission, permission이야? 아니면 possibility야? 허락이죠. 제가 해도 될까요? May I, can I, could I? 3종 세트. May I open the window? 그 다음에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Permission이야? 아니면 possibility야? 그래서 the news may not be true. not은 줄였을 수가 없다. 그럼 얘를 조금 갖고 놀아볼까? 그 뉴스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News must be true. 사실일 리가 없다. The news can't be true. 뭐뭐일 리가 없다. 사실일 리가 없어. The news can't be true. 그래서 true의 반대말은
false죠. 둘 다 형용사. 됐습니까? false alarm 하면 뭐예요? false alarm. 가짜 경보. 됐습니까? false alarm. 한 번씩 여기 뜨르릉 뜨르릉 거리잖아. 아. 그쵸?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어? 그렇죠. 탈출해야죠. 근데 다들 그냥 앉아있죠. 안전 불감증이죠. 됐습니까?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ate의 비교급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far의 비교급이 두 가지 있듯이 late의 비교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later는 더 나중에 라는 뜻으로 시간이고요. later는 순서상, 그렇죠. 그래서 얘가 우리말로 좀 후자의라고 그럽니다. 후자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앞에 얘기했던 걸 보고 전자라 그러고요. 나중에 얘기했던 거 보고 later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살짝 맛만 볼 거. 또 분명히 뭐 한 일주일 뒤면 잊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천재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 기억하고 있어야지 뭐 이런 애들도 있어 가끔씩. 됐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롤 하면서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고요. 롤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놀기도 해야죠. 예, 그 다음에 You may eat those cookies는 request야 possibility야 아 참 미안 permission이야 permission이야 possibility야 permission이죠. May I eat those cookies?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너는 저 쿠키들을 먹어도 된다 허락해줬고요. May I watch TV now? 제가 지금 TV를 봐도 될까요? 라고 또 permission 허락받았고요. Andy might be at the park now. Andy는 지금 공원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약간은 자신 없는 추측 might 썼으니까. Senna may not like soccer는 Senna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또 추측 possibility.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Can I come in? Could I come in? 네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You may be wrong. 됐습니까? You may wrong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wrong의 반대말은 뭐하고 뭐가 있다? Right와 correct 같은 녀석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